이번에 마켓무버 게임주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져있던 게임주들이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IPO 흥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이제는 좀 숨죽였던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주의 동향이 어떤지부터 짚어볼까요? 물론 이제 지난해까지만 봤을 때는 네. 게임주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가도 국내 게임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상심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연초로 들어서면서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게임주 전반의 반등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간의 좀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게임사들 많이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여전히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특히 MMORPG 장르에서 부진한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특히 MMORPG의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반면에 국내 모바일 쪽과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적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PC나 콘솔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은 좀 거기에 대한 탄력을 받아서 연초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 종목 간의 좀 각자 도생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방점을 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조금 주가의 추이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게임주들의 부활을 알린 신호탄으로 좀 기대를 했던 게 시프트업의 상장이었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부진해요. 아무래도 시프트업 상장이 가지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좀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소도 하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게임주의 IPO 주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도 그렇고 IPO를 시도하다가 이제 좀 실패하는 뭐 이게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사가 이제 새롭게 IPO 시장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게임사들의 IPO 이제 진출들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프트업이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게임주 전반에 어떻게 보면 전반에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좀 개별 종목 간의 좀 편차는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프트업이 뭐 게임주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투자 포인트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크래프톤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도 함께 있었었고 크래프톤이 상장 이후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시프트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사업 모델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크래프톤 상장 시기점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IP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당시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IP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매출 성장 속도가 좀 슬로우다운되고 그리고 신작과 관련해서도 실시한 신작이 좀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공모가 이후로 낮아지고 좀 그런 트렌드가 좀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게임 뭐 니케라든지 스텔라 블레이드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텔라 블레이드가 PC로 출시된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신작 출시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 자체는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 근데 다만 이 이후를 봤을 때는 또 중요한 점은 기존에 있던 두 개의 게임 뭐 니케라든지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이 얼마만큼 튼튼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작 일정 출시 모멘텀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울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시고 시프트업을 분석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프트업이 신작 일정은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네. 스텔라 블레이드 PC 같은 경우에는 네. 스팀으로 나간 것이 그러니까 플스5에 독점 출시된 것이 네. 내년도에 이제 PC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다른 향후의 신작 같은 경우에는 출시 계획은 있는데 네. 이제 몇 년 뒤로 개시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그 영업이익률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게 기존에 있는 게임사들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네.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퍼블리셔가 아니라 개발사라서 그래요. 아, 인력이 거의 다 개발. 예, 그러니까 거죠. 이게 퍼블리셔, 퍼블리싱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게임을 해서 100이라는 매출이 발생하면 네. 퍼블리셔가 100이라는 매출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제 비용이 뭐가 나가야 되냐면 네. 마켓 수수료가 첫 번째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사에 대한 로열티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싱을 같이 하는 퍼블리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열티 수익만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 규모만 봤을 때는 이제 개발사들이 로열티 수익만 없는 거다 보니까 매출의 규모는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마켓 수수료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따로 안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시프트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퍼블리싱 사업을 좀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형 게임사들은 네. 다 퍼블리싱을 합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다 네. 퍼블리싱을 하는데 이제 게임사마다 퍼블리싱 비중,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로열티 수익이 지불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셔이기도 하지만 자회사가 개발사거든요. 네. 자회사가 개발사다 보니까 로열티 비용이 따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로열티 비용이 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마진율이 좀 상대적으로 NC보다 낮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이면서 퍼블리셔이기도 한데 이게 중국 쪽으로 나가는 매출은 또 로열티 수익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냥 퍼블리셔보다는 좀 마진율이 더 높은 거고 시프트업은 퍼블리싱은 아예 안 하고 개발 수익만 받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개발사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매출의 규모만 봤을 때는 퍼블리싱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매출의 규모가 크고 그렇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선 지금 시프트업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65%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양호한데 게임 개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우선 오랫동안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이제 섹터를 많이 보시다 보면 네. 보통 그 업황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다 턴어라운드 돼서 좀 주가가 반등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셔야 돼요. 각계전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종목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 안정성이 얼마나 받쳐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뭐 제가 방송에서도 출연을 했고 아니면 리포트로도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인데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졌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안정성이 베이스가 된 상태여야 이제 그 실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을 보실 때도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신장 모멘텀이 좀 제대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국내 모바일 MMORP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타겟을 하는 부분을 좀 외적으로 보시는 게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게임에 몇 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게임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나요? 우선 제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 네.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요? 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이 빠졌었어요. 네.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2년 전에 22년도부터 PC 배틀그라운드를 무료화하고 나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료화하고 나서 유저층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저층이 모인 유저층을 바탕으로 수익화 전략, 스킨을 출시한다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화 전략을 하면서 PC 매출이 지난해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는 특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후에도 이 부분은 좀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는 최근 이벤트에서는 환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좀 주가에 대한 우려사항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환불 사태가 유저층으로 인해서 유저층이 핵심 유저층이 이탈하는 사태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바일에서도 뭐 펍지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있는 BGM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모바일에서도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과 관련해서는 4분기 때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인조이라고 하는 이제 심즈라이크 게임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요 두 개의 게임들이 인조이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있는 게임스컴, 독일에 있는 게임스컴에서도 출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멘텀 쭉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중동에서 인기가 많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뭐 중동, 인도 쪽에서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동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이 아직까지 개화가 되지 못한 시장이거든요. 그럼 더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인도 시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1년 정도가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인도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절대 작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을 좀 계속해서 개발하려는 노력을 네. 하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참여를 말씀드리면 저희 쿠키런이 이제 인도 시장에 들어갈 때 크래프톤이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 내에서 BGMI를 통해서 갖춰놨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쿠키런이 들어갔을 때 퍼블리싱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갖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크래프톤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쿠키런 시리즈 중에서도 네. 그 킹덤이나 지금 모험의 탑이 아니라 예전에 오븐 스매시 네. 그 이제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옛날 쿠키런. 그래서 그게 인도에 나가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네. 데브시스터즈의 신작 같은 경우에는 모험의 탑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작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곧게 이제 신작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크래프톤을 최선호주로 언급을 해주셨고 뭐 넷마블이나 NC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NC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던데요. 아무래도 NC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까 저도 말씀드린 네. 모바일 MMORPG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물론 새로운 시도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 게임들의 어떤 매출 하향 속도가 언제부터 좀 안정화될 것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특히 모바일 리니지 매출을 보면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 순위를 1, 2위 앞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등의 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리니지 2M과 리니지 W에서 매출 하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1매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나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좀 그런 불안정성이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변화를 통해서 신작들이 좀 나오는 시점 자체도 기대되는 신작이 나오는 시점 자체도 내년도쯤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인력 조정을 거치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넷마블은 어떻게 보세요? 넷마블 어쨌든 지금 3개월 전이랑 영업이익 추이 봤을 때 증권과 전망치 한 3배가량 늘어났거든요. 네. 뭐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2분기 때 나온 저희 신작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고 하는 신작이 글로벌에서 이제 굉장히 흥행하면서 네. 출시 24시간 만에 뭐 매출액 100억을 찍었다라는 뉴스 보도도 있기도 해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도 지금 매출 순위가 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온 신작 레이븐 2 MMORPG가 좀 잘 됐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레이븐 2가 이제 좀 매출 순위가 좀 빠르게 하향하면서 실적이 2분기 때 좀 반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해서 보시면서 좀 보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시프트업이 상장을 하면서 앞으로 게임 관련 기업들의 업황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연구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어쨌든 게임주들 개별주의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 어떠한 사업군을 더 강하게 연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신작의 모멘텀 출시 일정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게임주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